안녕하세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실 때, 특히 실내에서 촬영하실 때에는 조명 또는 스피드라이트가 스피드라이트가 영상 촬영하실 때는 마이크나 달인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설치해서 사용해야 될 하는 번거로움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난제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호르스 벤누 키위 하수 익스펜션 바 CS-20입니다. 이 제품은 호르스 벤누에서 정식 수입하는 키위 포토즈 제품이시고요. 이 제품의 사이즈는 총 5가지로 출시가 되세요. 300mm부터 200mm, 150mm, 120mm, 100mm 이렇게 출시가 되시고요. 기본적인 구성품은 그냥 이번 펜 바와 핫슐 연결부가 딱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핫슐 연결부에는 4분의 1인치 연결부가 있으니까 헤드에 바로 장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두 제품을 합체를 하면 자유롭게 위치 조절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4분의 1 연결부로 인해서 다른 장비에 장착하셔도 되시니까 호환성도 되게 괜찮으시고요. 카메라 핫슐 부분에 바로 이렇게 장착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호르스맨 LHA-14D나 14S, 그러니까 다중으로 연결해서 이 단자들을 이용해서 다른 제품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소니와 미놀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핫슐 어댑터 HA-C6을 이용하셔서 장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다시한 부분은 저희 SLR샵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시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익스텐션 바에는 이렇게 마이크나 LED 라이트를 한 번에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촬영하실 때 다른 장비 이렇게 기타를 옆에 두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바로 촬영하시면 되시고요. 아, 물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요즘은 1인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스마트폰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기타 마이크나 조명을 드시고 이렇게 1인 미디어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되게 활용도도 넓으세요. 굳이 카메라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호환성 좋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십니다. 호르스 벤누 핫슐 익스텐션 바 CS-20의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쪽이랑 이쪽에도 또 다른 제가 이제 제품 소개를 한 영상들이 있으시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